어떤 분이 간증을 하실 때 예수님 믿고 우리 집에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 믿고부터는 한 달도 일 못한 적이 없고요. 또 일한 거 한 달도 못 받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부터는 아프질 않는데요. 병원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만사형통한지요. 예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좋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은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신이 납니다. 좋은 일만 생기고 좋은 일만 끊임없이 있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어려운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고난의 연속으로 뒤범벅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날 도와주실 마음이 계신가? 이렇게 또한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가 편하고 잘 살고 내 자녀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데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왜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늘 물질이 어려워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그렇게 잘 살아요?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하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궁금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하나님 왜 나는 안 주고 저 사람은 줘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한테 좀 갖고 오세요. 내지는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예수 안 믿는 재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왜 저렇게 잘 살아요? 예수 안 믿는데? 자,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나라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부자가 안 되는 내가 답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잘 사는 게 제적으로 좋은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예,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바른 이해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또 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고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듣고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없고요. 세상 나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무슨 말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이따 그 본문 살펴볼 텐데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그 약속하신 것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조그만 나라. 그 주변에 너무나 많은 강대국에 쌓여가지고 늘 수천 년 역사 동안에 핍박받고 식민지 받고 괴롭힘을 당한 그런 역사가 있고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로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식민지에서 벗어날까? 그리고 구약에서 계속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이걸 믿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뭘 해주는 메시아냐면은 이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떵떵하게 이 나라를 지켜가면서 강대국을 자기네들이 도리어 좀 지배하고 큰 소리치는 힘 있는 나라가 해줄 그런 메시아를, 그런 왕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줄 것이다 얘기했대. 그런 이제 때를 주는가 하고 또 묻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잘 되고 힘 있고 우리가 남을 지배하고 내가 떵떵거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야, 어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앞에 직접 그런 말씀을 너무너무 들었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 세상 나라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좀 우리가 책망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왜 우리가 똑같죠? 잘 사는 게 복받은 거고, 일자리 끊어지지 않고 좋은 일자리 갖고, 그 돈 내 손에 있는 거,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이게 복이라고 예수 믿고, 예수님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는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예, 좋은 일자리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보세요. 고생하는 거 마음 아프죠.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고생하고 어렵고 고난받고 이러면은요, 그걸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거는 부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아플 때 낫게 하고, 저도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아플 때 낫게 하고 곤란할 때 곤란한 거 제거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체험하라는 거죠. 이 땅은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지 너희들 살 수 있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가까이 체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잔뜩 있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 세상 나라의 일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시선이 옮겨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신앙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 여러분들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두 가지 말씀하셨죠. 4절에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고요. 자,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 죄를 씻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세상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하나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이란 것이 눈에 보여요.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이 천국 백성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돈 뺐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있고 다단계가 있고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악한 일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게 내 속에 악이 가득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 나 죄가 없다. 난 악한 일 안 하고 사기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여태까지 일해서 지금의 우리 가정을 이루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았습니까? 남의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얼마나 배가 속상한지요. 우리 자식 시원찮은 거 보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 같은 거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너 같은 게 너 잘하는 게 있니? 공부를 잘해, 일을 잘해, 열심히 뭘 하기를 해.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얼마나 그 말 때문에 속이 상할지는 모르고 독화살을 예 그냥 퍼붓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마구 쏟아냅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그렇게 말 다 해놓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상대방을 예 공격했는지 폭탄을 원자탄을 터뜨렸는지 알지 못한 채 나는 잘못한 거 없이 난 속이 다 풀어졌으니 대신에 그 자식 잘못한 것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가지고 하시는 말씀 나는 죄 없다. 사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들 잘 키우려고 딸 잘 키우려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상이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것을 그렇게 저주가 잔뜩 담긴 말을 퍼부어놓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 잘 되면 배 아파요.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칭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아유 어쩌고 저쩌고 험담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지. 죄입니다. 나만 잘 되었으면 좋겠고 상대방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자,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이 죄가 가득한 사람들은 이 죄, 더러운 죄를 가지고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길이 지옥이에요. 이 지옥이 어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뜨거운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쇳덩어리 뭐 이렇게 금속 같은 거 녹일 때 용광로에 들어가면 싹 녹죠. 그 용광로만큼 뜨거운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 뜨거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죄인들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제가 2021년 첫째 주 설교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2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월이 어때요?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잠깐이에요. 이러다 보면 우리 중에서 천국 먼저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 제가 사역하면서 천국 먼저 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셔가지고, 마음이. 그래도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마음이 덜 아프잖아요. 그것이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옥으로 갈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죄 없다고 씻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사람은 죄가 없다 인정해줘요. 사실은 죄 흔적이 남아있지만 우리 하나님 눈 감아주겠다고 하는 거죠. 죄가 없는 의인의 신분증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죽으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의 신분적을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제 지옥 가는 심판은 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안 죽을 사람 없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딱 대면해요. 묻습니다. 그 과정은 또 반드시 거쳐요. 어떻게 물을까요? 어떻게 살았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니? 묻습니다. 집 몇 채 샀니? 묻지 않고요. 자식 대학 공부 시켰니? 묻지 않고요. 어떻게 살았니? 그 어떻게 산 것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았니?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니? 얼마나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았니? 이 세상에 있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하면서 살았니? 묻습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거 하나님이 거꾸로 한 거죠.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동체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죽더라도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묻습니다. 물론 자녀들 가정생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내 뼈가 부르짖도록 일한 거 그것도 칭찬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위해서 하나님 전혀 안 보고 살았다면 책망받으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살았는가 묻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날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음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가 많은 우리를 그 죄를 씻어주고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사는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곳이고 우리가 그곳에 갈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유한한 세상에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 땅에서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옵니까? 복음은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면서 죄사함 받게 하셨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란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그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그 만남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 자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에 물질을 놓고 자녀를 놓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분들은 왜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잘 삽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이 물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저 영원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상에서 만날 하나님을 예 기대하며 사는 것이 소망이에요. 이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좋아하는 거 그냥 한번 하면 가슴이 떨리도록 기쁘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원수된 자를 한번 용서해주고 나면은 얼마나 기쁘고 그런 것들이 신앙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나라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사탄의 마귀에 흔들릴 것을 아셨어요. 유혹에 잘 넘어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셨죠.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자, 성령을 받으면은요, 우리가 성령이 다 임해서, 여러분들 다 성령 받으셨죠? 예, 오순절 이후에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의 인치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예, 특별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갈 때,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그죠? 저주했어요. 나 모른다고. 왜냐면은 죽을까 봐.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이 베드로는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옛날에는 예수님 그 뭐가 관계 없다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죄인 된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수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니까 그것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의 제1교회는 예루살렘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됐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앞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베드로가 변했어요? 능력을 받은 거죠. 성령이 임하고. 자, 그런데 우리도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도 능력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그 차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임재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걸 직접 봤잖아. 그리고 고기도 같이 먹고 예수님 물어보잖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직접 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고, 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죄사함. 이 세상 나라의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떵떵거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가 저 영원한 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저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이 놀라운 진리를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사나, 10년 사나, 20년 사나, 1년 사나, 2년 사나, 그것은 잠깐이요. 저 영원한 세상을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도 생명 내어놓고 순교했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를 전하는 것은 핍박받고 생명까지 내놔야 될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이 전하는 복음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고 그걸 100% 믿었어요. 세상 나라에 연연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되고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잘 되고 이걸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세상 나라에 미련이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세상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복음과는 약간 어긋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이 믿음이 100%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믿음과 확신으로 전할 때, 자, 그 속에 있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 안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죠. 저 천국 글쎄 거기는 가봐야 알고 지금 내가 당장 잘 살아야지. 이 땅의 시선을, 세상 나라의 시선을 가지고 제자들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180도 바뀌게 돼가지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의 교회의 기틀을, 지금의 이 기독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진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이거 내가 잘한다 이러면 하나님 안 사용해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용할 자를 찾아요. 어떤 자를 사용하십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을, 나는 못합니다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내가 잘 믿어서 네 이렇게 잘 나가 하는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까?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잘 살고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좋은 직장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잠깐 주시는 은혜지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니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바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감사하는 건 감사해야죠. 그래서 예수를 더 잘 믿어야죠. 그죠?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 내가 천국 백성 되고 저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게 최고이다. 진리다.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진실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잘 살게 되는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수준이 어디 있는지 진단하시고, 자,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재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그분 돌아가시면 어디 가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데 세상 보이는 세상 나라가 너무 커 보여요.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1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우리가 보이는 세상 나라를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 과제가 참 큰 숙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흔들릴 것을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 나라에서 살아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보아여 주시는 성령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데 왜 성령님의 보살피심을 느끼지 못하죠? 성령님은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시나 봐요. 우리의 관심이 성령님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관심을 성령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제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교제를 할까요?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교제를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이상한 뭐 신앙을 믿는 사람이 자기 오늘 저녁에 누구한테 들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혼란되면 이제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내조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경 말씀에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교제합니다. 나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교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 말씀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끌려가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면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어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도록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날마다 열심히 하시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주님과 기쁜 가운데 칭찬 가운데 영원히 영생 복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으면 뭐가 되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거 나중에 일이라 지금 생각 안 돼.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걸 아셔야 돼요.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걸 아는 것이에요. 바른 신앙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바르게 신앙하는 자의 태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자, 이 복음을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되면 어때요? 너무 불쌍하죠. 지옥에서 영원해서 이 땅 잠깐인데 그 소중한 돈 천만 원, 1억, 2억, 천억을 갖고 있어도 이 땅에 놔두고 가야 되는 그 재벌 회장도 다 놔두고 가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이제는 신앙생활 할 바에는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